제가 저번에 직구시킨 게 벌써 왔는데 지금 열어볼게요. 생각보다 얼마 안 시켰는데 일단 제일 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. 이거는 제가 베이킹할 때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사봤는데 영양효모라고 영어로는 Nutritional Yeast라고 부르는 거거든요. 이거 넣고 비건 크림치즈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래놀라들인데 이 두 개는 밥스레드밀에서 나오는 허니오트 그래놀라예요. 제가 원래 베이킹할 때 제품들을 밥스레드밀에서 자주 구입을 하는데 여기 그래놀라도 맛있다고 해서 두 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. 이것도 밥스레드밀 건데 이거는 그래놀라가 아니라 뮤즐리예요. 뮤즐리도 좋아해서 한번 이거 사봤어요. 이 두 개는 제가 코스트코에서도 봤는데 러브 크런치라고 초콜릿하고 딸기 조각 들어있고 이거는 조금 달달한 그래놀라예요. 이거 코스트코에서는 큰 용량으로 파는데 작은 용량으로 쿠팡 직구에 있어서 한번 사봤습니다.
이거 미주라 통밀 크루아상인데 안에 딸기잼 들어있고 너무 맛있어요. 딸기잼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잭시믹스에서 레깅스 두 개를 추가로 구매를 했거든요.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. 제가 지금까지 입었던 레깅스들은 주로 남색이나 검정색? 좀 어두운 종류가 많았는데, 이번에는 좀 밝은 색 입어보고 싶어서, 이거는 시크핑크색이고, 이거는 블루그레이색이에요.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거는 시크 핑크색이에요.